대구 MBC의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 방송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는 가짜뉴스고 명예훼손이라며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11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일련의 사태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 문제를 짚은 대구 MBC 시사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지난해 11월 출연자 등 4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공항 사업 관련 주관적 평가와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대구시장이나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앞서 경찰이 내린 혐의 없음과 같습니다. 대구시는 진행자 등을 고발했을 뿐 아니라 산하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에 이르기까지 대구 MBC 취재를 거부하라는 공지도 했습니다.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대구시 의회에서도 이 같은 대구시의 언론 대응에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라며 강도 높은 질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준도 상당히 애매해요. 악의적이라는 표현. 뭔가 부정적인 거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단체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취재 거부를 하면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언론의 권력 견제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의 대응은 자극적인 면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 지난 1월 법원에서는 대구 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홍준표 시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웠고 수사기관을 통해 더 명확해졌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재 방해와 관련해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2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어떤 탄압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소통 거부, 사실은 여러 가지 고소고발건을 포함해서 홍 시장이 사실은 대구시의 어떤 공론장을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이런 언론 환경과 공론장을 파괴한 어떤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사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한 가지 결론을 낸 만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대한 답을 이제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스스로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